오늘은 초리랑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봤어요. 초리가 처음으로 리드줄을 하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초리가 많이 어색한가 봐요. 리드줄을 부리로 계속 흔들고 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함께 산책을 다니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렵겠지만 말이에요.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것도 밤에 나온 게 처음이라 우리 초리가 오늘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리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희 품속에 숨어 있는 거였답니다.